김형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앵코그, 즉 멀티쿡을 이용한 실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 리프팅을 하실 때 많은 실들을 사용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실보다는 적은 실로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시술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짧은 실을 이용하고 짧은 시간에 우리가 몇 개가 안 되는 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리프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티쿡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효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실을 넣음으로 인해서 스캐폴드 역할을 해서 볼륨을 올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반대로 지방을 좀 파괴시키거나 지방세포를 볼륨을 감소시켜서 우리가 피부를 꺼트릴 수 있는 지방 볼륨 감소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멀티쿡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죠. 여러 곳을 다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즉 쉽게 얘기하면 한 곳만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잡고 있어서 그 한쪽을 들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픽세이션이라고 하는데 고정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을 올릴 수도 또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리프팅 효과죠. 우리가 얼굴 같은 경우는 앵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피부에서는 특히 얼굴 쪽에는 아예 고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마나 우리가 이제 귀 뒤쪽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조직들을 당겨주게 되거나 모이게 되면 그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프팅 효과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효과를 갖고서 우리가 얼굴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생각을 하시고 꺼트릴 것은 꺼트리고 올릴 것은 올리고 그리고 고정시켜서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바로 앵코그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을 이용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60mm 코그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60mm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얼굴은 평면이 아니고 우리가 또 라운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90mm나 더 긴 걸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레이어를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50mm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층에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길게 되면, 특히 라운드하는 곳에 걸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층에 실을 넣을 수 없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0mm 실을 이용해서 두 개가 겹치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어느 층에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서브큐에 넣을 건지 아니면 스마스 레이어를 통과할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마나 또는 눈꼬리 같은 경우 올릴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를 당겨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서브큐 레이어 중에서 좀 상부 쪽, 더 진피에 가까운 쪽에 실을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얼굴에 있는 특히 앞광대에 볼륨을 올리는 경우라면 스마스층을 다 통과해서 양쪽에서 스마스를 당겨줌으로 인해서 그 스마스층이 볼록하게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피부과에서는 많은 시술들을 하지 않습니까? 보톡스나 필러 또는 여러 가지 고주파나 뭐 하이프 장비들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을 이용해서 보톡스와 필러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과적으로 볼 때 그 실을 이용한 리프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부과적으로 우리가 보톡스나 필러를 사용할 때 이 실을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필러 양도 줄일 수 있고 보톡스와 같이 콤비네이션할 경우에 효과를 더욱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을 이용한 방법은 아주 피부과적으로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곳에 맞춤사를 놓고요. 돌려서 다시 올리시고 이런 경우는 좀 겉으로 가야 됩니다. 좀 눌러서 통과한 걸 보고 뺄 때 스키징을 하고 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거 벌써 땡겨왔죠? 하시고 여기로 커팅하시면 좀 리프팅이 되죠? 하시고요. 스키징 한 다음에 빼시면 픽세이션 되겠죠. 들어서
식으로 좀 금단으로 그린 걸 확인한 후에 손 왼손으로 스케일링을 하고 빼시면 살짝 당겨서 누르고 일단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실을 먼저 삽입을 하시고 왼쪽 손을 이용해서 충분히 스마스를 전부 다 잡아서 스마스를 통과하는 느낌으로 밑으로 짚어놓으시고 뚫고 반대쪽도 뚫고 끝이 이렇게 나온 데까지 확인한 후에 실이 걸렸는지 확인하고 뺄 때 스퀴징을 꼭 하고 빼셔야죠. 벌써 올라왔죠. 그런 후에 눌러서 생각해주면 우리가 앞광대가 다 올라오면서 지금 벌써 올라왔죠. 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얘를 일로 당길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디필러 가면은 피부를 못 당기니까 하늘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실이 걸린 걸 확인하고 스퀴징 한 다음에 빼시면 실이 다 무슨 당겨 오시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지나시면 지금 이 점이 벌써 쭉 당겨 오죠. 그러면 이 부분을 올리고 팔자도 좀 줄어드는 바로 앞광대 시점이 되겠습니다. 턱선을 접지로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올라갈 때 눌러서 이 부분을 감지하면서 블럭을 만들어 주는 거죠. 나서 좀 당긴 후에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지금 실을 놓으면 해서 얘기가 지금 고정이 된 거죠. 이 부분을 다 끌고 오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끌려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 앵커 포인트니까 이쪽 부분에서 혀가 넘는 곳을 찾아서 마취를 하시고 실을 쓰실 때 자, 보시면 실 길이가 분명히 저기까지 안 가죠, 그죠? 60mm 짧은데 보시고 올려놓은 다음에 자, 하겠습니다. 당겨서 실 끝 저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쉬고 잡으면서 빼시면 맞습니다. 것처럼 여기가 뿌려왔죠. 아까는 이게 밑에 있었는데 짧아진 거죠. 이거 이제 이만큼 다 픽스가 된 거죠. 자, 좀 집어넣은 다음에 잡고 그 다음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덤스 쪽으로 너무 공략을 많이 하시면 이게 바닥에서 끝까지 들어왔죠. 지금 처음에 넣어서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잡아서 들어가요. 끝까지 밀어 놓으시면 끝. 마스크링 할 때 대부분 이걸 사선으로 보시면 이게 피부에 많이 걸려서 실이 다 잘 빠집니다. 이거는 약간 수직으로 뭐 막 뚫으시고
있는데 토마토 비율도 마찬가지로 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